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민 참여로 시작하는 일상의 민주주의 그 첫 번째 공론장을 오늘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공론장의 사회를 맡은 정현주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7월 7일부터 주민 참여로 시작하는 일상의 민주주의 프로그램이 10월 6일까지 10차시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었고요. 그 중에 다섯 번의 강좌를 마친 상태고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3구의 현안을 2주에 한 번씩 진행하는 공론장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수지구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수지구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이 공론장의 목적이 처인구와 기흥구의 주민들도 용인시 전체의 현안, 의제들을 좀 관심을 갖고 공유하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공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론장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대표이신 차명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공론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론화의 필요성에서 중요한 것은 어쩌면 시민들의 협치와 자치의 역량 강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봤어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용인의 주요 사안에 대한 이해가 용인 시민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데 사회적 갈등에 대한 어떤 진단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으로는 시민들이 이와 관련된 어떤 대안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안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기업가의 아니면 자본가의 대안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행정의 대안이 있을 수가 있고 시민들의 대안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도 시민들 대안 중에서도 사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대안이 있을 수가 있고 공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대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쨌든 합리적인 방법으로 좀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안을 통해서 해당되는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반영하는 노력이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 시민들의 정치 판단력이 강화되겠죠. 이 시민들이 어떤 분들이 사안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협치나 자치와 같은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고 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론화의 성공 요소를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다 공론화해서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적절한 이슈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익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타인들의 의견을 이해하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 주장과 의견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간결하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가자 다수의 공감과 동의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진행자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되고 진행자의 지시에 적극 수용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얘기 시간이 지났다라든지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따라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 그 자리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접근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론화의 효과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인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적 갈등이나 충돌을 최소화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능한 정치인들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치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분들이 용인의 협치나 자치위원회 같은 곳에 참여할 것 같으면은 문제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론화에 어쨌든 적합한 주제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해 당사자들을 볼 것 같으면 해당 사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민이 있을 수가 있고요. 행정이 있겠죠. 집행하는. 그것은 이제 용인시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안들도 있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있습니다. 땅을 소유했거나 건물을 소유한 분들 이제 이런 분들도 주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를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주민과 행정관의 관계, 비교적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다수가 아닌
이해 당사자들이 적을수록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더 많다고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민과 시민과 행정이겠죠. 여기서 이제 제가 시민을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공익적인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적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해 당사자들하고의 충돌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번에 주민, 시민, 행정, 정치,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난해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4순위는 주민과 시민, 그리고 행정이 있는데 행정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와 타지자체와의 관계, 이렇게 엮여 있는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어려운 부분은 이 자본과 행정입니다. 자본은 이윤의 극대화, 행정은 행정 편의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데 이때는 시민들의 저항이 부딪히는 경우가 좀 있겠죠. 그 다음 제가 볼 땐 참 쉽지 않은 것은 뭐냐 하면은 자본과 행정, 정치와 시민, 주민이 없이 시민들의 공익성을 요구하게 되고 자본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론화를 진행할 때 적절한 주제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용인 아파트 시대 2.0이라고 해서 30년이 다 돼가는 용인시의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또 리모델링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름답게 예쁘게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을 해보기 위한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 어쨌든 이제 용인의 아파트 시대 2.0의 서막이 될 수 있을까 주제를 잡아봤어요. 제가 풍덕천동에 사는데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그 많은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현수막도 붙이고 그럼 리모델링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그 사진에 나와 있어요. 이제 이 현황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수지구의 아파트가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지구 단위별로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1지구, 2지구 이때가 이제 1990년대 이제 초반이었는데 이때 이제 지은 아파트들이 다 리모델링의 대상이고 또 이제 지구 단위별이 아니라 또 개별적으로 지은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8,400세대가량 되는데 2025년까지 용인시의 자료에 의하면 19만 5천여 세대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수로 따져볼 것 같으면 거의 한 50만 정도가 되겠죠, 적어도. 그래서 이제 50만 정도면은 용인시의 이제 인구 절반 이상이 어쨌든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지 전체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이제 전 용인으로 이제 확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모델링의 이제 정의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건축물의 어떤 노후화라든지 기능성을 개선을 위해서 새롭게 개선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고 보통 이제 그 허용 증가 면적은 한 전체에서 3 내지 40% 정도 이내로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훨씬 이제 좀 그 이하로 되겠죠. 허용 중축의 방 식은 일단 수직, 수평, 그리고 이제 별동이 있는데 별동은 건물을 따로 하나 이제 짓는 거죠. 기존의 그 건물 이외에 아니면 이제 수직 증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건물 층수를 이제 더 높이게 되는 것이고 수평은 옆으로 이제 늘리는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세대수 증가는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이제 실시하려면 세대주의 75% 이상이 그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용인에서는 지금 그 용적률을 300%로 이제 그 시에서는 잡고 있는 것 같고 주민들은 320%까지를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320%면 굉장히 이제 과밀이 되겠죠. 지금도 과밀인데 훨씬 더 이제 과밀이 되겠죠.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280%로 용적률을 정해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세대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효과는 무엇이 있겠는가? 단지의 경제적 가치 상승이 저는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 공간이 확장될 거고 주차 공간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주차 공간은 더 이제 그 확대돼야 되겠지 현재보다. 그리고 이제 녹지 공원 조성들을 통해서 어쨌든
어떤 쾌적한 환경을 기대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용적률을 말씀드렸는데 320%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성남 수준으로 예를 280% 정도로 하고 녹지 공간을 훨씬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얘기되는 것이 뭐 담을 헐자, 거기에 산책로를 만들자, 녹지 공간 조성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선 비용과 관리비가 이제 감소되는, 지금 이제 노후화된 아파트들은 이것저것 고장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제 이것을 수선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특히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많은 곳이 좀 심각하잖아요. 관리비도 이제 감소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모던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추구하게 되겠죠. 어쨌든 리모델링의 효과는 뭐 상당한 것으로.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에서 이제 우리 함께 생각해봐야 할 것은 타 지역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용인보다 먼저 시작한 곳들, 서울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성남 같은 지역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좀 갖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돼서 주민들이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소통을 통해서 시공사와 그 시청, 지당국에도 긴밀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간의 어떤 조화, 그걸 통해서 어쨌든 지역사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향후 부동산 가격이 지금은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데,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정체가 되거나 하락할 수도 있을 터인데, 2030년까지 앞으로 한 7, 8년 사이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편의성 이외에도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제 친환경적인 건축물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생활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단지 내에서의 충전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많은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인의 2.0 아파트 시대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1.0 시대는 사실은 이제 용인은 난개발에 완전히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그거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는 주민이 없었어요. 이 아파트를 이제 건설을 하고 분양을 하니까 이주를 한 거죠, 용인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자본, 토지주, 그리고 이제 행정의 편의성,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사실은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전혀 배려하지 않은 형태로 용인의 아파트 1.0 시대를 열게 된 것이죠. 그 수지를 지발점으로 해서 전 용인으로 이제 퍼져나갈 텐데, 이때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겠는가? 리모델링의 하나의 그런 어떤 준거점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기후와 환경 위기 시대에 여기에 걸맞는 건축물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좀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다 단지의 그런 어떤 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개별 단지의 가치 상승은 단지 내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가치가 상승해야 개별 단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폐건축 자재들이 나오게 될 거잖아요. 어떻게 이제 재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냉난방과 관련돼서, 요즘에 이제 그 냉난방이 꼭 전기로 하는 것보다는 지열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열이 집단 주거지 같은 경우에도 지열이 가능한 것인지,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난방,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도 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건물을 완전히 헐고 그리고 새로 짓는 겁니다. 재건축은 30년 이상 된 건물에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고, 리모델링은 뼈대는 놔두고 내부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고요.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허가받기도 비교적 쉽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금이 좀 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있었던 층, 주소, 동, 호수 그대로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제가 틀린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식이 있는 분은 제 의견을 수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팩트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은 수지구에서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이 어디 어디가 있나요? 지금 이제 이주를 한 단지는 없고요.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이주를 시작하는 단지를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주까지는 안 가고 분담금 합의 정도를 한 단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지 입구에 초인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좀 진척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온아파트 같은 경우도 진척이 된 걸로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단계 내지 3단계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한 단계까지는 지금 가 있어요. 아파트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외관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를 다 바꿔야 되는 일이라 이렇게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지금 각 세대별 가구원이 얼마 안 되고 점점 줄고 있고 1인 가구가 늘고 있는데 굳이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 그 각 세대당 공간을 넓히려는 욕구가 그렇게 강할까? 오히려 딱 필요한 공간만 갖고 싶은 욕구도 있을 거고 분가한 자녀 세대랑 같이 사는 일도 많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 양식의 변화들도 아파트 리모델링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리모델링 할 때 좀 큰 평수 같은 경우는 세대 분리를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반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만약에 두 가구가 살 수 있게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대안들도 지금 네. 충분히 제시는 되고 있는 거. 큰 평수의 아파트들은 네. 오히려 나눠서 그렇죠. 두 세대 이상이 쓸 수 있게 하고 평수가 작아서 조금 불만이신 분들은 네. 좀 넓히는 방식으로 용인 아파트 시대 1.0 때는 난개발의 대명사로 용인이 악명을 떨쳤는데 그런 부분을 2.0 시대에 좀 변화를 주려면 용인시 전체 차원에서 아파트가 꽤 많은 세대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용인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지 시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더 내서 개별 단지의 친환경적인 요소뿐이 아니라 용인 전체가 그런 부분에 더 맞춰갈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나 뭐 이런 게 좀 활발히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벌써 그렇죠. 추진위들이 생기고 이렇게 이주하기 시작했다면 발등의 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이런 게 좀 나와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좀 의견들을 모아가야 될 것 같네요.